네, 저는 남가주 해오름교회에 다니고 있는 임성덕 집사입니다. 저는 한 4년 전부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어떤 분의 권유로 남성 큐티 모임을 조인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제 큐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제 매일매일 집에서 또 이제 직장에서 시간 날 때마다 그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큐티를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을 다니게 되면서부터 이제 큐티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이제 큐티 모임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혼자서 큐티를 하려고 그러니까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안 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거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더 정기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또 말씀도 쉐어하우라니까 하게 돼서 일단은 그게 습관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참 큐티를 이제 지금은 모임을 못하고 뭐 여행 중에서도 항상 생명의 삶 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그 생명의 삶 그 오늘의 말씀을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. 참 그 말씀을 보고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그 저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그 습관이라는 게 참 제가 그 돌이켜보면 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생각이 이제 그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참 전에 그 이제 그 담배를 젊은 시절에 담배를 피웠었는데 그 담배를 밤을 먹고 끊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담배를 끊었고 담배를 다 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그 중독을 때문에 막 밖에 나가서 담배 꽁초를 집어서 핀 적도 있고 그랬는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더럽고 그거 참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그 중독, 나의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가서 그런 참 지저분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이 큐티가 이제 우리가 삶의 습관이 되면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생각하는 게 있잖아. 오늘은 뭐를 할까? 누구를 만나야 될까?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고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나 옛날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말씀을 했나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 생각보다는 일단은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날의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. 오늘의 또 내 생각 자체가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. 내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나쁜 중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갔던 그런 나쁜 행동이랑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거죠. 이거는 좋은 거,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그 드라이브 하는 거죠.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이제 그런 거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어떨 때는 막 바쁘고 또 약속도 있고 막 귀찮고 머릿속에 복잡한 것도 많은데 그럴지라도 일단 일어나서 아침에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또 급할 때는 또 이제 한번 보고 또 나중에 중간에 잠깐 또 말씀을 다시 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있던 분주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하시는지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아주 그 큐티에 참 그런 큐티를 통해서 삶이 많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큐티 모임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형제분들이 이제 또 쉐어하는 걸 들으면서 저런 분은 또 저런 말씀을 또 저렇게 또 보고 또 저렇게 적용을 했구나 하면서 그걸 또 배우고 우리가 또 그래서 같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좀 믿음 삶이 풍성해지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그 큐티 모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삶이 참 풍성해지고 참 유익해지는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체험을 합니다. 그래서 참 우리가 저희는 이제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참 그거 참 간단하고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지도 않고 아주 그게 참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큐티 모임이 참 여러 군데서 특히 남성분들이 참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활성화되어서 이 온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외를 통해서 많은 모임들을 통해서 그런 모임이 참 활성화돼서 참 이렇게 퍼져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소원입니다.